네, 왼쪽 간판 켜고 있네요. 편도 1차로, 왕복 2차로입니다. 신호등 있는 삼거리인데요. 네, 저기서 큰 트럭이 들어오면은 공간이 좁아요. 그러니까 앞에 있던 트럭이 좀 빼줘야죠. 후진을 좀 빼주다가 또 좀 후진 빼주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. 좀 비켜줘야 되겠다. 네, 앞으로 빼줘. 각도를 만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저 카고 트럭이 지나갔습니다. 옳지, 오른쪽에 공간이 생겼다.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.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트럭이 자 이런 사고였습니다. 저 앞에 신호등 있어요. 자 보세요. 여기 신호등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트럭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. 요 좁은 오른쪽 공간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와서 왼쪽에 사고 오나 오나 보는 순간에 트럭이 마음을 바꿔서 마음 좌회전하려다 마음을 바꿔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한 대씩 가야지. 아예 트럭이 있으면 그 뒤에 서 있었어야지. 근데 왜 먼저 가려고 그랬어? 오른쪽 공간으로 가면 안 되지. 하나의 차로는 차 한 대씩 가는 거야. 앞뒤 관계야. 앞뒤 관계에서 왜 새치기하는 사고 당했어?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1번. 아니 앞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랬으면은 저럴 때 오른쪽으로 가잖아. 공간이 있으면은 아니 그러면 저 좌회전하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혹시 저 변심했으면 오른쪽 좀 보지. 그냥 들어온 저 트럭이 잘못했어. 이거는 앞뒤 관계 아니라 좌우 관계야. 트럭이 가해 차량이다. 2번. 요 차가 가해 차량 1번, 트럭이 가해 차량 2번. 얼른 투표해 주세요. 사고는 이렇게 됐습니다. 요 공간이 제법 있었어요. 블랙박스에서부터 별로 없어 보이지만 노란선도 밟지 않고 갈 정도였어요. 네. 법대로, 법을 다 지키고는 못 살아요. 법 다 지키는 사람 있나요?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세상 못 삽니다. 예. 너무나 정제된 물만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? 투표 결과 한번 보죠.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맞네요.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좁은데 왜 들어가? 공간이 안 좁던데요? 거의 좁습니까? 물론 좁지요. 물론 좁아요. 좁지만 이건 트럭이 나중에 꺾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아까 트럭이 좌회전 깜빡 켜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큰 트럭이 오니까 약간 좀 앞으로 빼주느라고 공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. 그러면 신호등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때 끝까지 기다리십니까? 아니 좌회전을 차니까 이 공간으로 우회전하지 않나요? 어떻습니까? 원래는 한 차례 하나씩만 지켜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? 지금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하신 분들은 난 저럴 때 한 번도 오른쪽으로 우회전 안 하신 분들인가요? 좌회전 깜빡 켜고 있어서 그래서 좌회전 하려는구나. 그리고 우회전 오른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벅 때리면 거기다 무슨 내가 인도턱을 밟고 올라간 건 또 아니고 노란선도 안 밟고 지나가는데 거기는 넓잖아요. 마지막은 생각보다 넓어요.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. 여기서요 보세요. 이 트럭이 한 2m는 되겠죠? 2m 넘겠네요. 2m 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로 수행을 찬데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. 여러분들은 하여튼 1번 블박차 가해 차량의 길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저는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. 한 차례 하나씩 가야지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입니다. 트럭이 저기가 만약에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다. 좌회전이 안 되고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다. 그래서 앞차가 우회전할 차다. 그래서 트럭이 우회전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었다. 근데 내가 골 갖다 비집고 들어갔다. 그렇다면 뒤차가 잘못이죠. 근데 트럭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어요. 왼쪽 깜빡 켜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난 왼쪽 깜빡 킹을 믿고 들어갑니다. 근데 트럭이 그냥 쑥 들어오면 적어도 반반이거나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. 저는. 아, 제가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트럭 운전자 입장이라 그러면 좌회전하려다가 마음 바꿔서 우회전할 때 그때는 오른쪽 공간으로 다른 차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오른쪽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저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승용차 입장이라 그러면 저렇게 마음 바꿔 들어오는 트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가볍게 빵빵빵 하십시오. 트럭은 우회전할 차는 아니었어요. 우회전할 차였으면 벌써 지나갔죠. 아까 충분히 지나갔을 때 계속 서 있었어요. 좌회전할 차예요. 그래서 저는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입니다. 이번에 댓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. 저는 트럭 잘못이 60-70%가 옳겠다는 의견인데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보험사는 트럭이 왼쪽 깜빡 켰지만 후진한 다음에 깜빡이를 안 켜고 있었기 때문에
그거는 깜빡이 까먹은 거죠. 트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알수 없으므로, 아, 우회전을 갔다 아까 갈 수도 있었죠. 그래서 내가 빈공항 들어갔기 때문에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분심이 저는 트럭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.